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책이 작은 한 권의 책 같지만 이 안에는 여러 시대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느 시대, 어느 시기인지를 알고 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끝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믿음의 2대 누구예요? 이삭, 또 믿음의 3대 야곱, 또 믿음의 4대 요셉,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시기를 담고 있어요. 이 당시는 소규모 단위로 모여 살았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펼쳐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 성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종살이 시대를 포함합니다. 400년간 종으로 고통받았죠. 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었던 광야시대를 포함해요. 광야시대 40년이죠. 그 다음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 7족속을 정벌하는 가나안 정복 기간을 담고 있어요. 총 몇 년입니까? 16년. 그 다음 성경 사사기. 바로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지역별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총 340년의 기간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바로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정시대의 기간이에요. 이렇게 성경 안에 수많은 시기, 수많은 시대들로 구분됩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다시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가운데 어느 시대에 해당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가리켜 죄악의 종으로 사는 영적 애굽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영적 사사시대다 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애굽시대와 사사시대는 모두 죄악의 종으로 있던 시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굽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노예 시대였다면, 탄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종교 생활을 못한 시기였다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뒤 자유롭게 신앙 생활할 수 있었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시 죄악의 종이 되어버린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상 애굽 죄악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 자유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스로 다시 죄악을 선택해서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억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죄를 택하여 죄의 종이 되는 시대.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영적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사사시대는 오늘날 세상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변질되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6월을 출발하는 첫 번째 주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있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영적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사사시대만의 반복된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악순환이에요. 죄악의 반복이에요.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의 반복된 사이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죄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 다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또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사이클이 시작돼요. 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또 이들이 회개해요.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또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또 범죄. 이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성경이 사사기예요. 오늘날 영적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성경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모두 재범죄로 인해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에 어느덧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사사가 등장하게 된 범죄 사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범죄 사건. 사사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이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해요? 망각 그리고 범죄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짓는 장면.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사사기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징계의 형벌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죠. 사사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 온니엘을 보내서 이방 족속의 압제에서 이들을 해방시켜줘요. 징계를 풀어주십니다. 근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족속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또 이들은 회개합니다. 또 부르짖고 사사기 3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죠. 이방 족속만 바꿔서 계속 이들을 징계하세요. 또 회개합니다. 또 그 은혜 잊어버려요. 또 죄지어요. 또 징계받아요. 이 반복이 사사기예요. 오늘날의 시대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범죄와 회개의 패턴마저 무너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삼손 당시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숱한 죄악의 사이클의 반복 후 이제 삼손이 사역하던 시대까지 왔어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번에는 블레셋이 또다시 범죄했죠. 또다시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그럼 이전의 패턴 같으면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차례죠. 사사기 13장 이후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젠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이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반복되는 죄악, 그로 인한 반복되는 징계로 인해 어느 순간 이젠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어떠한 상처를 입어도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고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아픔, 그 상처인데 그 고난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지나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겠지. 뭐 안 나아져도 뭐 어쩌겠어. 매번 당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의 교묘한 술책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가장 무서운 또 다른 술책, 무뎌지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 현재의 고통, 현재의 낙심에 익숙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하는 형벌, 그 아픔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 기도할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언제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무슨 노력을 더하고 무슨 기도를 더할 필요가 있겠어? 매번 그 삶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저는 요새 열심히 모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기특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게 되면 반드시 고난, 아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 죄로 인해 당하는 아픔, 절망, 낙심에 여러분이 익숙해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번 당하는 절망, 아픔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는 또 친구들과 함께 찬양 준비하고 찬양 부를 때 잠깐 좋고 잠깐 하나님을 느끼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녀들처럼 죄 가운데 있을까 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영적 사사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가장 불안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범죄, 습관적인 하나님의 징계, 그로 인한 습관적인 낙심, 습관적인 절망, 습관적인 무기력감, 이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반복된 어둠의 사이클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죄악의 시대에 어느 순간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삶으로 순간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된 죄악의 사이클을 끊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내 삶 속에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터치하십니까? 아무 때나 여러분을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단 1분이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예요. 교회에 나와서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간절히 찬양하고 봉사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 최대한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들 최대한 많이 만드세요. 그냥 세상의 삶에 묻혀 살지 마세요. 매일 잠깐이라도 여러분 늘 바라보는 핸드폰 놓으시고 컴퓨터 잠깐 끄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내 삶에 오게 하세요. 그 순간 죄악의 반복된 사이클이 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내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이클 안에 있으면 내가 바라고 소라는 모든 것들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질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회초리가 나를 때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회초리에 무감각해지지 마시고 곧바로 깨어나셔서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징계, 이 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서의 맨 끝구절입니다. 사사기서의 총 결론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영적 사사시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애굽의 죄악의 중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사는 그 시대의 모습이 이래요. 각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살았더라. 이 말씀 보시면 사사시대,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왕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보다 이 사사시대를 더 원하셨어요. 아이러니하죠. 사사시대 말기 인간 왕을 달라 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좋아하셨을까요?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 왕을 달라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으로 판단하셨어요. 인간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왕이 없는 사사시대가 올바른 시대라는 것이죠. 인간 왕 대신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시는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시대가 죄악으로 얼룩진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누가 왕이 됐기 때문입니까? 각자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의 소견, 나의 결정, 나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내 결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왕이 되어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더 열심히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결정해 보세요.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원하는 것 이상을 얻으셨어요? 우리는 얻지 못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더 말씀 받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세요. 인생의 큰 문제의 짐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말씀 더 받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나를 내리누를 때 토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더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왕이 되어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배의 방법, 기도의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 영적 사사시대를 통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을 여는 첫 번째 주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으로 다시 모셔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직접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사사시대, 올바른 사사시대를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이 세상 애굽을 벗어났지만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또다시 죄악을 선택하고 그 죄악의 종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영적 사사시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결정을 이 시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 오늘 이 말씀의 칼로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